자, 밑보로 브록스입니다. 오랜만에 미쉐린 타이어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1등 저희 5만 구독자 미쉐린 타이어 당첨자가 누구일지 되게 궁금하셨고 저도 궁금해요. 여기 차만 지금 보고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저기 있죠? 스팅어. 1등 당첨자의 차가 스팅어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되게 고민해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컵투를 드린다 그랬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레이 차량이 이제 걸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컵투가 저기 사이즈가 안 나올 텐데 컵투는 이제 기본적으로 19인치 18인치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19인치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인치 타이어를 달 수 있는 차량이 아니면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당첨되신 분이 스팅어라는 차량이고 연락을 해봤더니 본인 지금 휠 사이즈에 컵투 타이어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스팅어 컵투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거든요. 한번 가봐야죠. 일단 오너 만나봐야겠다.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카톡 사진으로 본 분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내가 지금 제일 우리 만나자마자 해야 될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아는 사람 지인들끼리 주는 주작 방송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제일 신경 많이 쓴 거거든.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 아이디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안 지우고 남아 있으니까 거의 뭐 댓글 20위 안에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주겠다. 그 중에서 내가 타이어 뽑은 거거든. 맞아. 그렇죠. 거의 1등이던데. 맞아. 스팅어의 컵투라니. 기분 좋죠? 좋아요. 네, 저희 주작방송 아닙니다. 저 오늘 처음 보죠? 맞아요. 이건 증거야. 이 증거가 필요했어요.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저기 껴놓고 우리 주행 한번 좀 한번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타이어가 다 장착이 끝났답니다. 타이어가 됐네. 컵2가 달린 스팅어. 아마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아닐까? 컵2가 달린 스팅어. 와 정말 컵2를 이 스팅어에다 다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팅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미쉐린의 최고 하이엔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기만 해도 아름답냐? 심지어 바로 옆에 지금 제 차가 있는데 제 차는 PS4S예요. 얘는 컵2고 진짜 PS4S. 저기 지금 보면 박감독 차도 있단 말이에요. 박감독 차 있는데 쟤도 PS4S. 그치? 너 PS4S지 이거? 네, PS4S입니다. 이거 언제 했지? 얼마? 금방 했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지?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중고차 이거 내놨지? 이거? 내놨죠. 팔라고 내놨잖아. 여러분 엔카에 가시면 있습니다. 타이어 새 거로 바꿔놓고 하나도 안 타고 파는 하여튼 저런 애들 때문에 저희같이 이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다음 고객님을 위해서? 다음 고객은 항상 차 관리를 이렇게 깨끗이 하는 놈. 어쨌든 얘도 PS4S란 말이에요. 제 것도 PS4S고 하지만 컵투를 느껴보러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거기다 디젤이래요. 디젤이기 때문에 토크발이 좀 있잖아요. 그 토크를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솔직히 컵투 예전에 한 3년 전에 신형 알파 컵투를 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코너 돌아가는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아니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홍삼을 여러분 구독자님께서 홍삼을 주셨습니다. 밑보로 10만 50만 100만 가자. 아이 야 이 홍삼 너무 감사해요. 아까부터 뭘 주시겠다 막 그래 했는데 홍삼을 주셨구나 정관장. 아 너무나 좋은 선물 받아 감사합니다.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차를 타고 나가보도록 합시다.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 에어그립 3. 어우씨 나온지 며칠 안되는 나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못 달고 있는데요. 오 센스. 아, 이게 전에 것도 써봤어요? 아니요 전에 거 안 써봤어요. 딴 거 아이스토리라고 하는 네. 걸 써봤는데 어. 좋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아서. 얘 무조건 좋죠. 네. 소음도 없고 얘는 어, 진짜 소음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 이거는 맨 처음에 가져오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제일 첫 번째 남긴 후기가 제 걸. 아, 제 거예요. 진짜? 네. 에어그립 첫 번째 후기?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이거 에어그립 3 이거 새로 신형 네. 가져온 거 이건 진짜 좋은 거 아, 좋은 거 같아요. 같아요. 네. 이게 소음도 없고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네. 아 그 얘기를 하대? 네. 이게 지금 대시보드 이거 지금 전에 거는 여기 맞아요. 이런 플라스틱이나 약간 가죽 같은 네, 느낌이야 네. 여기에 안 붙었어요. 맞아요. 근데 쟤는 흡착이 여기에 돼. 그리고 이게 휘어져 있어. 네, 휘어져 있어서 밑으로 어. 좀 떨굴 수 있다는 게 좀 메리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더라고. 네. 네, 유리창에 붙이고 여기 네, 대시보드에다 네. 붙일 수 있는 게 송풍구에다 붙이면 사실 좀 움직이거든. 맞아요. 근데 대시보드에다 붙이는 게 제일 좋고 유리에 붙이는 게 좋은데 여기도 붙일 수 있어서 나도 이거 아주 잘 쓰고 있다. 일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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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컵2입니다 여러분. 컵2 타이어. 아씨 미쳤다 컵2. 아마 우리나라 최초 아니 세계 최초 아닐까? 스팅어에 컵2가 들어간? 그렇죠 그죠? 어 근데 아주 잘 됐어. 지금 저희 영상에 그 2.0 하고 그 다음에 3.4항 GT 스팅어는 있어요. 네. 리뷰가 있는데 이거 지금 디젤 모델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디젤 없단 말이야. 그 디젤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디젤은 많이 판매가 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후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렇죠 많이 판매 안 됐죠? 네 한 7% 정도 전체 네. 판매는 한 네. 7% 정도가 디젤이에요? 네 어 디젤 왜 사게 된 거예요? 난 되게 궁금해. 어 우선 출퇴근 거리는 짧아서 휘발유를 가려고 했는데 어. 제가 집이 강릉이다 보니까 3시간 동안 고속주행을 휴가를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고속주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디젤을 뽑아서 연비를 뽑는 게 그치. 낫지 않을까. 일단은 뭐 디젤 연비니까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 어, 시내 주행 그냥 대충 시내 주행하면 그냥 10, 3, 14는 나오고 어, 진짜? 후륜이잖아요. 네, 네 후륜이에요. 후륜이죠? 네. 와, 거기다가 그렇구나. 이제 고속주행을 하면 어. 23까지는 봤어요 제가. 23까지? 네. 연비가 23까지 지금 일단은 트리 컴퓨터에 찍혀 있는 연비는 14.6이야. 네. 그럼 이거는 시내랑 지금 왔다 갔다 네, 하는 네, 네, 어, 네. 그 정도고 와, 이 정도면 근데 솔직히 14.6이면 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연비. 내가 지금 C 클래스, E 클래스, CLS 그다음 지금 현재 S 클래스까지 다 디젤을 타고 있는데 내가 이 연비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은 없거든. 이게 나오지도 않더라고. 어, 그래서 수입차에서는 BM 정도 어우. 거의 3 시리즈 정도 연비 320D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거네. 네. 어때요 디젤 뭐라 부를까요? 어 저는 소음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이 전차도 디젤이었어요. 아반떼 디젤이었는데 네. 그 소음 요즘 옛날 차 같지 않게 소음이 잘 돼 있어서 좀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네. 오는데 시내에서 뭐 디젤 소음 이런 거 거의 안 나고. 지금 이제 가만히 아이들링 시에도 조용하고 얼마나 탔어요 이거? 지금 34,000 34,000? 네. 34,000이면 그래도 꽤 탔는데 몇 년식이죠 이거? 18년식이에요 18년식? 네. 요소수 들어가요 이거? 아니요 안 들어가요. 요소수 안 들어가는 네. 안 들어가는 모델이구나. 네. 야 그럼 요소수 이게 웃긴 게 요소수 값도 꽤 들어. 넣어야 돼 2만원씩 막 네. 어, 꽤 드는데 한 5,000km마다 한 2만원 3만원씩 넣더라고. 어. 어, 근데 그것도 없는 거잖아 솔직히. 연비 때문에 산 건데 요소수 값 들면 그것도 뭐야. 어.
요소는 안 들어가는. 괜찮네. 너무 좋다. 이거 사고 나서 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스팅어가. 스팅어가 제일 좋은 거는 우선 트렁크가 넓다는 거. 아, 트렁크 넓고 네네. 뒤에 이렇게 넓게 네네. 열리니까 이렇게 짐 활용성, 거주성도 넓고 네. 사실 G70이랑 스팅어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많이 하다가 이제 G70 뒷자리가 좀 좁아서 그치. 앉아보고 앉아보고 다 해봤는데 뒷자리가 좁아서 스팅어로 오게 됐죠. 뒤에 보니까 그 뭐냐 동호회 스티커 붙어있는 클럽 네. 스팅어라고 네,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스팅어 쪽이 제일 큰 쪽이에요? 네. 편도 제일 많고 클럽 스팅어에 계시는 분들도 디제는 별로 없죠? 그쵸. 많지 않구나. 네. 클럽 스팅어에 계시는 분 중에서 컵투 타이어를 낀 1도 없겠지? 네.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씩 전국 정모를 하는데 이번 정모는 5월에 했었어요. 네. 인제 스피디움에서 네. 전체로 빌려 통으로 하루 종일 빌려서 했거든요. 진짜? 약 100여 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제가... 컵투를 본 게 없어요. 네. 솔직히 낄 생각 못 하시지. 조금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 하지만 럭스TV에서는 사치가 아니라는 거. 이 좋은 차에 봐봐. 벌써 일단 컵투 타이어를 제가 R8 이전 R8에 내 거에 끼지는 못했고 왜냐면 솔직히 R8에 끼는 것도 솔직히 비싸. PS4 그냥 옛날에는 이제 PSS 네. PS4S가 나오기 전이니까 PSS 낀 거로도 공도에서는 충분해. 근데 이제 서킷 들어가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나 정말 차 좋아하는 친구들은 쿠페 모델에다가 PSS를 꼈다가 빼고 컵투를 탄 걸 내가 한번 몰아봤거든요. 와 코너 돌아 나가는데 기가 막혀. 지금 얘도 기가 막혀. 일단은 근데 미쉐린 타이어의 기본적인 성능은 공도에서 타라고 만든 거니까 서킷에서만 타라는 게 아니라 네.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도에서는 편하네요. 지금 되게 컴포트하고 근데 컵투 타이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컴파운드가 앞쪽하고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통으로 똑같은 컴파운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컴파운드가 달라. 달라서 코너를 선회할 때 일단 밖에서 꽉 잡고 잡아주는 이런 느낌도 나면서 제대로 선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쉐린 타이어 전체적인 공통점이기도 한데 미쉐린 타이어 가끔 타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무르다. 네. 코너 돌 때 단단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물러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무너져. 사이드가 무너져. 근데 재밌는 건 사이드가 무너지면 접지력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타는 거라 그러더라고. 미쉐린에선 항상 얘기하는 게 미쉐린 타이어를 제대로 타려면 코너에서 사이드를 무너뜨려서 그거마저도 접지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쉐린의 전매 특허가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서킷 한번 돌고 나면 옆에 미쉐린 타이어 글씨가 다 지워져. 그게 제대로 탄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직접 나는 미쉐린 항상 미쉐린에서 초청 행사에 가서 서킷 작년에도 태국 서킷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도 네.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익스피리언스 가는데 거기 있는 인스트럭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미쉐린 타이어는 사이드 월에 있는 글씨가 지워지게 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코너를 뒀을 때 무너뜨려서 그걸 접지력 잡는 거지. 얘가 특히 컵트라는 타이어가 그게 탁월해요. 엄청나게. 나중에 요걸 가지고 서킷을 한번 들어가야 돼. 지금 스팅어에 지금 컵투가 웬 말이야 지금. 19인치 경량휠까지 껴서 경량휠을 낀 거는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네 맞아요. 스포츠 버튼 한 번만 모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헐 스포츠입니다. 일단은 아 토크감 좋다. 아 차선 옮기는 거 봤지. 와 씨 지금 거기다가 날씨도 좋고 노면 온도도 지금 되게 뜨거워. 내가 보기엔 노면 오늘 한 40도 넘을 것 같아. 이 컵투라는 타이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른 노면에서 특히나 항상 컵투 이렇게 써있어. 마른 노면에서 세계 최고의 최고의 랩타임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세계 최고의 성능 막 이렇게 나와. 정말 이 세계 최고라 그러면 또 이제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진 않겠지만 최고의 접지력. 이런 마른 노면에서의 최고의 접지력. 얘가 컵투가 들어가는 순정으로 기본적으로 5위로 들어가는 타이어가 이제 458.
458. 페라리 458하고 그다음에 911. 터보 정도 되는. 그다음에 이제 R8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으로 아마 설계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걔네가 우리나라에서는 R8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는 지금 R8이 수입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지금 성능을 내는 이 컵2 타이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에 자기네 오히려 받겠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자기의 그 페라리 458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다 뽑아내서 바닥에 전달할 수 있는 타이어라는 얘기죠. 길 뜰리면 한 번 더 밟고 싶다. 네. 길이 막혀가지고 이거. 돌아 나가는데 그냥 짜릿한데. 이걸 강남 바다에서 이렇게 타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서킷에서 나와가지고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그 감동이. 서킷 자주 가요? 아니요, 저는 안 가죠. 자주 안 가요? 네. 이제 가야겠네. 이거 타고. 디젤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휘발유 모델보다는 가격이 좀 싸죠. 가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짜죠. 4,000, 이거 18년식의 드림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 HUD만, HUD하고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들어가서 4,400만원. 그러면은 스티커 치고는 그래도 뭐지, 가격이 그렇게 똑같이 들어갔었던 모델, 그 휘발유 모델보다는 싼 가격이잖아. 가격이 저렴한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가격 저렴한 만큼 옵션들이 빠진 거는 없어요? 없죠. 이게 드림 에디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브렘보도 원래 안 들어갔는데 아까 보니까 브레이크 브렘보던데? 네, 4P, 2P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크사이드 크롬미러? 그리고 이거 후륜에, 네, 후륜에 LSD도 들어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쑥 그냥 눈으로 봐도 뭐 다 있어. 통풍 열선 시트에, 열선 핸들에, 일단 뭐 수입차에서는 이런 것들 빼놓는 거 되게 많거든. 특히 통풍, 통풍 뭐라고 맨날 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런 거 빼놓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내가 브레이크를 따로 하셨나 보네 생각을 했는데 브렘보 브레이크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오, 순정으로 들어가 있었구나. 네. 라인 어시스트 막 이런 것들도 다 옆에 보니까 차선 이탈 경보인가?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거네. 맞아요. 후방 추돌 요거 관련된 거 이 옵션도 다 있고. 방금 전에 아까 들어간 거 보니까 HUD도 있고. 빠지는 옵션들 없네. 잘 샀다. 거기다가 연비 좋고. 연비 깡패고. 거기다가 코너 씨 컵2 타이어가 껴있고. 모든 걸 다 가진 스팅어구나. 자, 시승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까지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5만 이벤트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또 이벤트도 무사히 마치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타이어의 협찬을 또 받아서, 또는 저희 지금 럭스TV가 또 이런 미션일이라는 커다란 우리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또 타이어 회사의 스폰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벤트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많이 또 입소문도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많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5만 명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6만, 7만, 10만, 20만, 30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원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거에 상응하는 더 많은 이벤트들을 해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사실 진짜 많은 분들한테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것을 시작으로 뭐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많은 그 우리 럭스몰 협찬사에서도 많이 또 받아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TV가 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항상 재미있는 영상과 그리고 멋진 영상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흥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멋진 영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을 만드는 럭스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버럭이었습니다.